안녕하십니까.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라즈베리하고 알두이노로 NMR을 시작했죠. 지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요 처음 시작한 거가 아직 진행 중이죠. NMR 센서를 사물 인터넷에 붙인다 하는 식이죠. 근데 이제 중간에 아날로그 회로가 들어간다. 요 구성을 버전 1.0 별명으로 초딩 버전 이렇게 불렀죠.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연결을 하고 웹페이지를 만들죠. 그 웹페이지를 뭐 휴대전화나 아무 컴퓨터라도 인터넷이 있으면 웹브라우저가 있으면은 제어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요 라즈베리하고 알두이노 역할을 같이 하는 게 비글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글본을 시작했고 요 아날로그 회로도 디지털로 바꿔서 대부분 진큐 칩으로 바꾸는 진큐 보드를 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진큐 MRI를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원리 MR 피직스도 시작했고 근데 지금 알두이노하고 라즈베리를 대화를 좀 시켜야 되겠어요. 즉 진큐 MRI 가면서 그래서 비글본이 요거 두 개 역할을 하니까 라즈베리하고 알두이노 대화시키고 그 역할을 비글본 경우에는 자기 칩 안에서 혼자 다 하죠. 또 아날로그 회로가 진큐 보드 경우에는 FPGA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란 이슈로 칩과 칩, 보드와 보드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요게 바람을 키우고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잠시 세우는 기분으로 빨간불로 전체도 지금 빨간불을 켜놨죠. 칩과 칩, 보드와 보드 그럼 칩 안에서 어떻게 되나도 또 알아야겠어요. 보니까 그동안 이제 그 요새 와서 부팅하는 거 멀티 부팅 또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코드 제너레이션하고 함께 그러니까 이제 요런 좀 내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과 시스템의 대화도 또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알두이노 같은 거 움직일 때 시스템이죠. 전부 우리 PC에서 했으니까 우리 PC라는 시스템에서 라스베리면 라스베리 그 시스템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겠다. 이거 전체는 프로젝트니까 아두이노 웹 NMR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전체를 하죠. 제가 자꾸 피해 다녀야 되네요. 그래서 진큐 MRI하고 MR 피직스를 전번에 시작했는데 펄스 맞은 스피를 먼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아주 빨리 진행을 한 다음에 또 진큐 MRI하고 그 원리가 되는 MR 피직스를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는 이제 레이더에 비교해가지고 NMR을 수소원자의 핵 하나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고전역학적으로 보고 그거를 블로크 방정식을 대입해가지고 컴퓨터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신호를 우리가 그 원리를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레이더의 안테나 대신 우리는 코일을 썼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신호를 주파수 공간으로 가져가서 그 성분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건 이제 NMR 신호인데 오프레조넌스의 경우에 즉 공명의 조건이 살짝 벗어나면 즉 우리가 송신하는 주파수하고 라마 주파수하고 살짝 벗어나면 오프레조넌스라고 얘기를 했죠. 공명에서 살짝 벗어난 거. 그래서 맥놀리의 현상 비슷한 걸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랬고 그 신호가 어디에서 나오나 스펙트럼이 그거를 알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즉 공간 부호화가 되면은 경사자기장 코일로 전자석이죠. 신호의 위치를 아니까 그 위치에다 요 크기를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우리 디카에서 화소 파이프셀에 한 점 한 점 그리듯이. 그래서 그 대화를 이제 할 차례인데 대화는 이제 라스베리하고 이제 알두이노인데 기본적으로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한 거는 요 PC에서 한 거죠. 윈도우에서. 그래서 윈도우에서 라스베리를 불러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윈도우에서 알두이노를 불러서 하거나 지금은 요 두 개끼리 대화를 시키겠다는 얘기. 그래서 보드끼리 또는 이렇게 시스템끼리, 요건 이제 시스템끼리잖아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요 핀들을 이용해서 칩끼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겠다. 근데 요 포인트가 상당히 그 아주 베이직한 것들 한번 써볼까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요것들을 하기에 괜찮은 시점인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옛날 거 찾아보면은 좀 소리가 안 나와서 제거 좀 뭐죠? 딜리트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베이직한 부분을 지금 빨간불 켜놓고 서 있으니까 이럴 때 좀 하면서 진 QMRI 또 그거의 원리가 되는 MR 피직스를 같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방금 전에도 했던 거를 좀 줄여서 리뷰를 해봤는데 지금 요 대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도 맨 앞에서부터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이라는 관점 PC죠. 우리 PC 우리 PC하고 제일 앞에 선 게 아두이노하고 연결이었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어떤 경로로 이 영상에 지금 이 경우는 64번째인데 일로 갑자기 오면은 갑자기 뭐 진큐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맨 앞에 얘기가 좀 그렇죠.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보면은 요 채널 제 채널 요거를 클릭하면은 글로 가죠. 글로 가고 거기서 요 제가 재생 목록에다가
놔두고 그 생존하기라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옛날 거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좀 더 방금 얘기한 베이직이라는 것들, 그런 것 오래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뭐 아두이노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제 생각으로 아직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베이직한 거를 거기다 좀 넣어야겠다. 요 다음에 붙여서 아두이노가 뭐란 얘기는 조금 자세히 했으니까 요거를 그 우리 PC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작업하나 하는 것부터 차분하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대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요 두 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하는 게 비글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면서 요 대화가 비글본에서는 자기 취입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거랑 좀 비교를 하고 다음에 또 진큐칩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초딩 버전 그리고 다음에 요 비글본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요 초딩 버전이랑 비교해 가면서 시작을 하고, 시작은 이제 막혔잖아요. 그 다음에 요 진큐도 요 초딩 버전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해나가고, 요거는 정식적으로 시작은 아직 못했죠. 그러니까 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보드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의 대화도 그렇고, 각자를 제어하는 것도 전부 기본적으로 우린 요 윈도우 10, 요즘은 윈도우 10이죠. 요 윈도우 PC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한 전원을 넣고 킬 때 요 아두이노가 좋은 게 그냥 전원만 넣으면 되죠. 근데 요 라스베리 경우에는 부팅, 처음에 전원 넣고 부팅할 때 요 SD 카드가 있어야 됐잖아요. 요 SD 카드. 여기에다가 이제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넣어서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넣는 작업은 요 우리 PC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요 라스베리 컴퓨터하고 리눅스 컴퓨터죠. 그다음에 요 비글본 컴퓨터하고 요 진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요 비글본 경우에는 그 리눅스 부팅하는 게 아예 안쪽에 메모리에 넣어서 우리한테 오죠. 그래서 전원만 넣으면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없이 되는 거는 처음 시작은 이제 요 알두이노하고 요 비글본인데, 요 비글본도 요 SD 카드에다가 리눅스를 넣어서 부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그걸 이제 할 차례인데, 비글본 경우엔 요 라스베리는 뭐 몇 번 했지만 요 생존하는 차원에서 한번 리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OS를 집어넣고 리눅스 시작하는 거, 그걸 해야 되고, 요 진큐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한 번에 쫙 좀 했으면 해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기본적으로 요 윈도우, 요새는 윈도우 10이죠. 윈도우 PC에서 하니까 윈도우 PC에서 어떤 툴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툴들을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는 관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NMR, 핵자기 공룡이나 또는 MRI의 관점인데, 요 초딩 버전은 송신과 수신, 우리 레이더하고 비교했잖아요. 송신과 수신 기능을 방금 전까지 얘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의 관점이고, 이제 NMR의 관점에서 송신과 수신 기능을 갖추려면 요 송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주파를 발생하는 DDS, 다이렉트 디지털 신서사이저를 알두이노와 대화를 시켰죠. SPI라는 프로토콜이죠. 대화하는 약속에 따라서 그때 그 DDS 칩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걸로 했었죠. 마찬가지로 뭐 알두이노가 ADC가 있지만 좀 느리다 싶어서 다른 ADC 칩하고 연결해서, 그때는 이제 조금 다른 프로토콜을 보려고 I2C라는 대화하는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썼죠. 약속을 그렇게 해가지고 요 칩의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NMR의 기본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날로그 회로가 좀 들어가고, 그 아날로그 회로가 들어가는 거는 요 이 경우하고 요 빅을 본 경우고, 그 아날로그 회로를 FPGA 안에 프로그램해서 넣은 게 요 진큐보드니까 요 진큐보드는 그것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 DDS나 ADC 다 필요가 없죠.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곧장 그냥 우리가 그야말로 센서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조금 특이하죠. NMR 센서를.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데, 그 대신 지금 우리가 차츰 이렇게 레벨업 하면서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해야겠죠. 디지털리. 그리고 그 작업은 또 역시 요 PC에서 해야 되겠죠. 그 작업을.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 PC는 윈도우 10 이래 돼 있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칩트는 어떤 거는 리눅스로 움직이고 해서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컴파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그런 거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요 비글본인 것 같아요. 또 비글본은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역할을 동시에 하니까 또 그거랑 또 비교를 해보게 되고, 좀 더 나눠져 있으니까 각각의 기능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 중에서 제일 먼저 본 게 사물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는 거, 요 알두이노를 먼저 요 PC에다가 작업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요 SD카드에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부팅이 들어가겠죠. 처음 스타트업 하는 거를 포함해서 사용하는 거 순서로 가야 되겠죠. 해오던 거 혹은 이제 시작한 거 할 거 해서 하드웨어 보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사용할 게 초이스가 많으니까. 근데 요 대화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도 할 것만 쭉 얘기를 해도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근데 요게 끝이 아니고 인터넷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앉아서 내 PC에서 방금 얘기한 것들을 작업하는 거랑 딴 데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하는 거랑 같은 모양이 돼야 되겠죠. 즉 이러한 하드웨어들을
인터넷으로 제어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또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주로 이제 웹페이지를 그 보는 창구로 써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쭉 진행하는 거를 요 보드끼리, 칩끼리 또는 칩 안에서 또는 시스템과의 대화의 관점에서 당분간 얘기를 하자. 이제 그 얘기인데 요것도 인터넷 연결하는 문제도 이 전체 제목을 웹 NMR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는 웹 UI NMR, 유저 인터페이스를 웹으로 하겠다. 그래서 요 아두이노 라스베리스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버전 1로 잡아서 거기서 1단계로 작업을 한번 해봤고 그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요 FPGA가 들어있는 요 진큐 칩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요 비글본이 요 1단계에 두 보드 역할을 같이 해버리니까 설령 둘 다 리눅스로 움직이는 거라도 하드웨어가 좀 다르잖아요. 제조사도 틀리고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이제 유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인터넷으로 하는 거를 2단계로 잡고 원래 2단계를 생각했던 요 진큐에서 하는 거는 3단계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요 진큐는 왜 꼭 단계를 따로 놓냐면은 요 FPGA 안에 아날로그 회로 부분들 또 송신 수신하는 부분들을 그 소프트웨어를 할 때마다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웹 서버가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좀 한 단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럴까?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단계를 좀 따로 나눴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요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 역할을 요 비글본 혼자서 하는 거 그것도 역시 단계가 하나가 더 있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알두이노부터 다시 한번 리뷰를 차분하게 하면서 그 요 비글본 알두이노고 라스베리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비글본을 하면서 진큐 아날로그 회로까지 없어진 진큐 즉 FPGA까지 포함된 걸 하면서 하는 거를 동시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으로 했다가는 1단계 할 땐 2단계 할 때 1단계 잊어버리고 3단계 할 땐 1단계는 아예 없어질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래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의 관점으로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제목에서 얘기는 했지만 이 내용 진큐 MRI하고 그의 원리가 되는 MR 피직스를 진행하는 거 그거는 전번에도 요 펄스 맞은 스피를 먼저 얘기했고 요번에 다시 또 그걸 줄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를 이런 관점에서 여기에 흡수해서 대화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진큐 MRI는 우리가 오랫동안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진큐 MRI는 요 진큐의 이제 그 도큐멘테이션이 잘 돼 있거든요. 요 시작하고 애플리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프트웨어하고 요거를 요게 이제 실습을 같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초딩 버전 비글본 그 다음에 징큐 리뷰도 하면서 비교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뒤에 거하고 먼저 했던 거하고 비교하면서 리뷰죠 하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초딩 버전하고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 리뷰란 관점은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재생 목록에다 딱 넣을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만 좀 집중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집중해서 하려고 보니까 해야 될 게 꽤 많아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한 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 요 MR 피직스 쪽은 펄스 시퀀스 관점이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고 제대로 시작은 못했는데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펄스 맞은 스핀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을 봤던 거죠. 조금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좀 혼동되는 면이 있죠. 다음번에는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의 작업을 요 PC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글본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가면서 요 징큐보드하고를 이렇게 머지 시킨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요 리뷰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제 요거 중간에 얘기한 대로 재생 목록에다 딱 넣으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좀 몰려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나중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이렇게 모는 기분이 좀 있어야 돼요. 섞으면서 한 대 몰면서 좀 상반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네요. 요 정도까지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죠. 네, 수고 많으셨어요. 역시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